자, 그리고 또 아빠가 또 혼난 적이 있어요? 네, 아빠가 산에 가서 나무를 이따만큼 따와서 언니라 이거 취나물이야 엄청 맛있겠지? 했는데요 우리 아빠 친구가요 야 그거 그냥 잡초야 애들 잘못 먹었다가 입 돌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게 제가 마트에서 취나물을 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칠갑산 캠핑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취나물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따다가 데쳐가지고 먹으려고 이만큼 따왔는데 죽을 뻔했네 그, 잘못 먹으면 애들 돌아간다고 그래요 네, 그리고 이제 그 텐트는 운유라 그게 슬픈 사연이 있다 아빠 친구는 집이 잘 살아서 보이스카웃을 3, 4, 5, 6학년을 다 했어 그러니까 걔는 잘 치고 아빠는 텐트 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죠. 너가 텐트 치는 거를 보이스카웃 들어가가지고 아빠 한을 풀어주면 되지 네가 배워서 근데요 어? 저 보이스카웃 안 할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는요 맨날 캠핑 가서 먹고 자고 아 좋다 그리고요 보이스카웃 아저씨는요 맨날 불 피우고 요리하고 그리고 텐트 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캠핑 가고 싶으면 보이스카웃 친구 만들면 되잖아요 믿음아 있잖 믿음아 너 보이스카웃 할래? 나한테 텐트 있으니까 같이 캠핑 가자 처음에는요? 아 믿음이 뭐 치라고? 네. 믿음이 똑똑하니까 준혁이 형아 보이스카웃이야 오 아니 딱 봐도 뭐 모습이 보이스카웃이네요 성 우리 캠핑 같이 가자 싫은가 봐요? 저도 텐트 잘 못 쳐요 올해부터 보이스카웃이에요 출신해서 텐트를 잘 치고 못 그렇죠. 치고 아니고 그렇죠. 요즘 텐트가 견고하다 보니까 말이죠 네. 텐트 치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,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. 어, 그래요? 아니 네. 텐트 이렇게 훅 던지면 그래, 펴지는 것도 있는데 한 번에 쳐지는 것도 있었는데 네. 그런 거는 우리 캠퍼로서는 쳐주지 않을까 아, 알겠습니다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혼나니까 다 보기는 좋네요 아, 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주말을 희생하고 있어요 네,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? 자, 주말은 어떻게 가해 양이? 공부에 파묻히는 날. 와, 진짜? 주말이요? 말이 안 되는데? 제가 3학년 때까지는요. 주말에 가족이랑 캠핑도 가고 수영장도 갔는데요. 4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고 이해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. 특히 사회가 정말 심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. 네. 김옥진 아저씨, 지방자치단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? 지방자치단체가 그... 자치단체로 이루어졌죠.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또 가영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군요. 가영 어떻게 생각해요?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장이랑 지방자치의회랑 행정기관이랑 보조기관이 있는데요. 아, 내 생각이 똑같네. 네. 그런데 입으로는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가영 양은 저 언니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참 좀 어때요? 저는 주말마다 많이 놀 수 있는데요. 언니는요, 주말만 되면 엄마가 언니한테 학습지 이만큼 풀어놔 이래서 불쌍했어요. 아... 제가 1학년이라는데 게 정말 행복해요. 아, 그렇구나. 1학년이라. 속으로 형 너도 4학년 돼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. 나는 언니 나이 되기 아직 멀었거든. 그렇구나. 네, 가해가 욕심이 많아요. 친구들한테 1등하는 친구들한테 그 1등의 공부 비법을 물어보고 와갖고는 엄마, 쟤네들은 꼭 30분씩 학교 공부를 한대요 그러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시켜달라고 가해가 먼저 그 공부에 대한 의지를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그래?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가해가 정말 공부를 하나 보네 하고 가면 그때 또 만화책을 보고 있고 아이고. 정말 가해가 저한테 한번 되게 혼났었어요. 그래서 서수연 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까?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. 성실하고 성실한. 개그생 받고 가해하고 가해가 너 어머니보다는 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예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나가 볼까요? 유치원에 가고 싶은 나. 야, 현두근이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주말인데 왜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? 지우를 만나고 싶어서요. 지우가 누군데요?
예쁘